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X자뜨기를 배워볼 건데요. X자뜨기는 기둥코가 4코가 필요합니다. 둘, 셋, 4코의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4개 밑에 있는 코가 받침코가 되겠고, 그 다음 코 사슬 한 코를 건너뛰고, 그 다음 코가 첫 번째 코가 되는데요. 결론적으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바늘에 실을 두 번을 감아서 첫 번째 코에 걸어주시고요. 방금 넣은 코만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내어 주시고, 그리고 다시 실을 걸어서 앞에 두 개의 고리만 이렇게 빼내어 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코, 다음 코에 두 코를 건너 띄우고, 그 다음 코에 있는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. 방금 넣은 것만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내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앞에 두 개의 고리씩 차례대로 빼내어 주세요. 이렇게 한 개의 고리가 남을 때까지 고리를 두 개씩 빼내어 주시고,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. 다시 실을 한번 감아서, 이번에는 위치를 잘 보시면, 여기 이렇게 비스듬히 무늬가 생겼는데, 여기에서 실이 세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요. 이쪽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, 여기에 세 번째, 네 번째 있는 자리에 바늘을 걸어서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빼내주시고요.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개의 고리를 빼주시고,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개의 고리를 빼내어 주시면, 이렇게 X자 모양이 무늬가 생기면서 X자 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.